아버님 가라사대 남녀가 유별하니 함부로 매장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오시는데 그러면 더 궁금해진다. 바로 그 여자만의 공간으로 관찰 들어간 이번 카메라. 애들 스파게티 해주면 무슨 날 이런 집시 쓰고 여기는 양식으로 해줄 것 같으면 날씨가 비슷하거든. 여사님들 그릇 앞에 신나셨다. 소녀가 따로 없다. 여기까지 오셔서 왜 부동산 시장 그릇 보고 계세요? 주부잖아요. 그릇들 집에 많으시잖아요. 없어요. 아, 제 그릇 없어요? 그릇은 많아도 쓸 그릇은 없다. 예나 지금이나 주부들의 로망이라는 그릇 매장. 개장 첫날에 맞춰 파격적인 혜택 내밀었다. 40% 세일은 기본. 여기에 균일가 행사까지. 게다가 3분의 1 이상 할인해주는 세트 제품들까지도 다양한데. 33만 4천 원짜리가 무려 20만 9천 원. 20만 원 넘는 세트도 12만 원대로 내렸다. 우리 집 내무부 장관도 눈독 들이겠구만. 방송 못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주부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릇 짜시는 거 자주 바꾸세요? 아무래도 힘들지 않아요. 좋은 거 있으면 하고 싶어요. 그런데 그 와중에 등장한 청일점 아저씨. 그릇들을 바라보는 눈빛이며 손짓을 보아하니 마지 못해 그냥 따라온 것만은 아닌 듯한데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버님 그릇 보러 오셨어요? 네? 아버님 그릇 사러 오셨어요? 네, 그런 걸 또 이분이 많아야 사야죠. 우리 이런 데 오시는 거 어머니들이 오시는 거 아니야, 대부분? 이 남편은 이 그릇을 좋아합니다. 그릇 사는 게 취미예요. 아, 그릇 또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. 뼛속부터 주부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분. 올 때부터 품목도 정해서 오셨단다. 꼼꼼하다. 그런데. 네, 여기까지 11만 6,200원입니다. 아이고, 많이도 사셨다. 몇 개 사셨는데? 9개. 13,200원입니다. 만족하시나요? 예. 감사합니다. 부정은 다음 주에 또 사러 와야죠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돌아가셔서 예쁜 그릇에 맛있는 음식 해 드시길.